오늘의 불친절한 동영상 리뷰는 히어링 프리, 렌즈 착용 시도 안전한 무광부제 인공 루액입니다. 이렇게 요 안에 요 작은 상자가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요 작은 상자 안에는 이렇게 10개짜리 자만액과 일회용 자만액과 그리고 휴대용 케이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총 30개죠. 하루에 하나씩을 쓰기를 권장하고 있으니까 한 달치인 셈입니다. 이거는 처방전이 없이는 따로 살 수가 없는데요. 저는 최근에 렌즈 때문에 각막에 손상이 좀 와가지고 안과에서 처방을 이걸 받았습니다. 일단 무방부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딴 사용을 하는 제품은 24시간 이내에 다 써야지 좋다고 그러게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보시면은 히알루론산 나트륨 1mg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당. 히알루론산이 어떤 거냐면 보습을 해주는 그런 용액이죠. 피부 보습이라던가 인체 보습 능력을 유지하는 거. 최초 개봉 후 24시간이 아니라 최초 개봉 후 12시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네요. 한번 따면 12시간 이내에 쓰셔야 된다는 거써 있고요. 근데 말이죠, 제가 이거 써보니까 이게 되게 하나 한 번에 끝나겠다 생각했는데 은근히 이게 양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 번 쓰셔도 충분하신 양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히알루론산 얼굴에도 바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넣다가 눈에 넣다가 흘러나오면 얼굴에 좀 발라줍니다. 아, 이거 좀 비싼 용액이야 이러면서요. 보시면은 네, 요거를 뚜껑 사용 방법 나와 있죠. 네, 좀제 발톱이 나와서 민망하긴 한데 한 손이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짜잔, 예, 땄습니다. 따고 나면은 이렇게 요걸 이쪽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저만의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따는 뚜껑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뭔가 발가락이 나오니까 되게 민망한데요. 페디큐어도 하지 않은 발가락. 뭐, 아, 이런 저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리뷰에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완성이 되는 거죠. 비포에부터. 자, 이런 식으로 10개가 들어있고요. 이거 쓴 다음에는 사실 이 상태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케이스 따로 넣어주네요. 케이스에 넣어 다니시면은 뭔가 용기에 물이, 누액이 흐, 인공 누액이, 점안액이 흐르는 것도 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격은요, 4,800원. 이게 보시면은 16,150원인데, 본인 부담금이 4,800원이고 보험자 보험액 의료보험 11,350원이 보험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4,800원에 이 30개 들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방전 필요하고요. 네, 오늘의 제멋대로 불친절한 동영상 리뷰, 티어린 프리 DHP 코리아에서 나온 렌즈 점안액 소개였습니다.